산소가 막. 산소가 막 들어오는. 속에 들어오는. 와 좋다. 아니, 나무가 키가 진짜 커요. 선생님처럼. 와 진짜 하늘이 안 보이네. 네, 와 이게 아, 이 자체가 휘양림인 거잖아요. 그렇죠? 아 산소가 그냥 콧속으로 들어가는 게 막 느껴질 것 같아. 아 좋다. 아 좋아. 아 너무 너무 좋지. 와. 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우 이거 바이크를 타고 유명산을 좀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? 아니에요? 올라가시면은 트레인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유명산 정상에 올라가서 유명산만이 그 보일 수 있는 경치 최고예요. 이야 됐습니다. 짜잔. 평생 처음 타보는 산악 ATV라 긴장이 좀 되더군요. 아직 이게 도전이 안 돼서 좀 겁나요. 드디어 출발. 젊은 친구들만 즐겨 타는 줄 알았던 산악 ATV를 제가 유명산에 와서 타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. 저에겐 이것 또한 새로운 도전입니다. 산에 오를수록 긴장감은 사라지고 점점 스릴을 즐기게 되더라고요.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제한된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. 우거진 산세 사이로 보이는 탁 트인 풍경에 가슴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산까지 왔는데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. 날씨도 좋고 기분이 짭짤해. 아주 간이 맞아요 기분이. 정상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. 자연의 아름다움은 언제 봐도 새롭습니다.